씨를 소개합니다. 자 속에서 돈 없어라 남은 없이 갖기 전한 일대로 밤에 구름가는 너로 세월이 며칠이던가 묻지 마라 내가 가는 길에 구수와 사투리에 이만 녹아들고 나 할 것 같은 내 인생 동화선 뒤로 옮기고 함께 노래 불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노래 불러요 세월이 며칠인가 묻지 마라 내가 길에 구수와 사투리에 이만 녹아들고 나 할 것 같은 내 인생 동화선 뒤로 넘기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노래 불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노래 불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아이를 열심히 활동 중인 가수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이렇게 앞에도 모자라서 옆에, 뒤에도 그리고 저기 언덕 숲속에도 계신 것 같고 오늘 요인 초인성 문화재 박서진 잘한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치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이고 사장님 까마귀 소리가 이렇게 첫곡으로 송미 선생님의 나팔꽃 인생이라는 노래로 신나게 한번 출발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박서진의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박서진의 노래는 앞에 노래 불렀던 선채은 양과 함께 한번 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노래 제목은 진아야입니다. 박성우 씨. 아유 반짝반짝 거려요. 진아야 노래 알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남자 키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한번 불러볼게요. 진아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을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해 그저께 밤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귀엽잖아요. 이름이 뭐라고요? 오래오래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아야 들려드렸고 계속해서 제가 진아야 다음으로 열심히 밀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헛사람네이고요. 노래 제목이 좀 웃기긴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을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아야 다음으로 헛사람네 많은 사랑 주시면 더더욱 사랑받을 박서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헛사람네 한 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그때는 왜 몰랐을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 않을 거야.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그때를 왜 몰랐을까. 이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뭐 거기서 거기지만 덜 사랑했으면 덜 원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 다음으로 호사란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콜! 뒤에 계신 분들 앵콜! 앵콜을 주셨으니까 더 신나는 곡으로 여러분 묶어서 메들리로 들려드릴 텐데 신나시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만 실룩실룩 흔들어주시고 두 손을 열면 박수 쳐주시고 아시는 곡이 나오면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정말 준비되셨어요? Let's go! 마이크 소리 조금만 들려주시고 미스리도 안한 여기 혼란 기다리야 잊으려만 기다리 순정만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또다시 찾아오마라 용이 미스리도 못 잊어 만날 때 반가웠고 잊으려 해도 날 이새면 헤어지는 사람이지만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박서진 씨를 여러분께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잠시만요. 네, 중요한 네, 안내 방송을 하나만 해드리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아가 발생을 했대요. 네, 남사초등학교 5학년 김시은 양을 제가 그 가리키는 좀 무대 지원 저 하우스에서 데리고 있대요. 그래서 혹시나 김시은 양 찾고 계시는 분은 저기 무대 지원 하우스 쪽으로 가서 김시은 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만나보도록 하죠. 네. 지은이 엄마 아빠. 맨날 진짜. 아 감사합니다. 빨리 무대 저기 무대를 바라보고 왼쪽에. 네 지금 찾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쪽에 가고 계세요. 네 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다행이다 진짜. 아이고 축하드려요. 콩그레츄레이션. 계속해서 다음 곡을 들려드릴 텐데 분위기가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뜨거운 분위기에 참을 끼얹지 말고 더욱 많은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은 더 신나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만 해주시겠어요? 수가 많이 끝나게 하는 거 아무거나 없이
앵콜! 앵콜! 다녀오신가요, 박서연 씨? 앵콜! 혹시 MR 있나요? 아, MR이 없어가지고 앵콜을 들려드릴 수... 반죽이네 있나요? 어색하네요, 내가 들려드려지니까. 그래서 그냥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게 여기가 딱 끝이고 몰라해 아이러나해 부끄러워해 보고 싶다 용이 나가시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진정한 프로 박서진 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원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육성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노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끝까지.